안녕하세요, 세빈님. 오늘은 뒤에 투조 뭐 배웠나요? 여기서 주말에 뭘할 건지 물어봤어요. 뭐 하고 싶냐? 계획 묻거나 하고 싶은 일 묻고 답하기를 배웠죠? 가볼까요? What do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어디가 틀렸는데요?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렇죠. 이거 학교에서 배웠어요? 아니요. 아직 안 배웠죠? 네.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가르쳐 줄건 뭐냐? 자, 얘를 보고 뭐라 그러죠? 비동사. 비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기 you가 있기 때문에 are가 쓰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라고 합니다.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원래 go는 무슨 뜻이죠? 원래 go는. 가다. 근데 be going to 뒤에 이렇게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오면 얘는 가다란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일단 얘기하고 싶어. 첫 번째. be going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얘는 가는 중인, 가는 것 이런 뜻 아니야 그냥.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 되느냐? be going to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뭐뭐 할 계획이다. 오케이. 두의 뜻이 뭐죠? 하다. 하다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가 오니까 할 계획이다인데 are you 했으니까 물음표 붙여서 그다음 what의 뜻이 무엇이니까 뭐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do? 예, 만약에 너는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라고 묻고 What are you eating to do? 싶어. 예, 잘 이해를 못 하고 있네요. What are you going to eat 한다고요. 여기에 하다시를 바꿔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뒤에 뭐뭐 하다가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가 된다고. 이 하다시의 뜻에 따라. 그래서 무엇을 먹을 계획이니 하고 싶으면 What are you going to eat? 무엇을 읽을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read? 무엇을 볼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watch? 그러니까 무엇을 들어볼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listen to? Listen to. 무엇을 공부할 계획이니 What are you going to study?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하다시를 바꿔주면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는 건데 무엇을 할 계획인지 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의미로 보면 무엇을 할 계획이니? This weekend의 뜻은 이번 주말 이번 주말에 라는 뜻이고요. This weeken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네, 이번 주말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자,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간이 이렇게 화살처럼 물처럼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가 기준이고 여기를 보고 현재라고 해요. 예. 그럼 여기는 미 아니 미 아니 과거겠죠. 과거. 이미 지나갔으니까. 여기는 미래. 미래겠죠. 그럼 this weekend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3번? 그렇죠. 이번 주말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시점이죠. 그래서 be going to의 뜻이 뭐니까? 뭐뭐 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언제에 대한 표현이 가능해졌어? 미래. 미래에 대한 표현이 가능해졌어. 계획을 물어볼 때 be going to 뒤에 하다시를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what are you going to do? 그랬더니 I don't have any plan. any plans겠지. Why? don't have any plan. 특별한 계획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아,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랬더니 특별하게 뭐 계획해 놓은 게 없으니까 뭐라고 그런다? I don't have any plans. Why? 그래서 왜 묻는데 이 말이죠. 그때는 왜 주말 계획 왜 물어보는데 뭐 같이 뭐 하고 싶은 일 있냐라는 뜻으로 붙인 거겠죠. 네. 그랬더니 Do you want to get together on Saturday? you want to get together. Do you want to get together on Saturday? get together의 뜻은 모이다. 그러면 get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 앞에 어이구야 붙었네. 그렇죠. 그러면 몇 가지 뜻? 네 가지 때. 뭐뭐 모이는 것. 뭐뭐하기 위에 위하여? 뜻을 넣어서 모이기 응. 위하여 모이기 위하여? 모이기 위한? 모,
모여서. 중에서 do you want의 뜻이 뭐니까? 너는 원하니? 그러니까 제일 어울리는 건 모이는 것을 너는 원하냐? 한번 길어봤자 예. 넌 그것을 원하냐고 물어본 거죠. 너 그거 원해? 그거 뭐? 모이 투. 모이는 것 예. 모이는 것이니까 한번 길어봤자 is 된다고요. Do you want it? 너 그거 원해? Do you want it on Saturday? 그거 뭐? 그거 뭐? 모이는 것 이것도 됐다가 이것도 됐다가 할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1번 뜻이기 때문에. Do you 예. want it? 오케이. Saturday는 무슨 뜻인데? 토요일에. On Saturday는? 아, 토요일에. 다시 Saturday의 뜻은? 토요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무엇이지? 무엇? 무엇 토요일? 아. 근데 On Saturday 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앞제비. 앞제비시라 하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자, 그래서 Sure. sure 간단하죠. 그러니까 Yeah. 그랬더니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Okay. How about playing frisbee at the park? Wow, how about playing frisbee at the park? How about playing frisbee at the park? 뒤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덧붙이고 싶어. 그렇죠? 예. 그러면 at the park.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 넣으면 되겠죠. How about playing frisbee at the park? This Weekend. 그렇지, this weekend 또는 On on Saturday. 그렇지, 오 눈치 빠른데요. 됐습니까? 예. How about playing frisbee at the park this weekend? How about playing frisbee at the park on Saturday? 자, 여기선 how about 뒤에 어떤 것이 오면 어떤 것은 어떻겠니? 라고 상대방에게 뭐할때 쓰는 표현이다? 제안하거나 또는 권유할 때쓸수 있는 표현인데요. 오? 이거네. 몇 가지인지? 가지. 뭐하고 뭐 맞을 수 있어? 너는 중인 너는 것. 여기서는 뭐가 어울려요? 너는 것. 그러니까 프리즈비 하면 놀다는 플레이 프리즈비인데 플레잉에서 노는 것 어떻겠니?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제안하고 있죠. 같이 하자고. 주말에. Sounds great. Sounds great. 됐습니까? 예. I'll be there for sure. I'll be there for sure. 난꼭 거기 갈게. 우리 같이 어디에서 언제 뭐하고 놀자라고 얘기한 거지 지금. 어디에서? 공원에서 오케이, 언제? 토요일 토요일날 이번 주말에 뭐하고 놀자? 프리스비 프리즈비 하고 놀자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걔쭉 대화가 어떻게 되냐? 주말에 뭐할 건지 계획 물어봤어.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렇죠? 그랬더니 특별한 계획이 없대. I don't have any plans. Why? 그렇죠? 그랬더니 뭐 하고 싶냐? 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그래서 넌뭐 하고 싶니가 뭐였더라? What are you going to do? 그건 무엇을 할 계획이니고요. 뭐 하기를 원하니는 What do you want to do? 거였죠. 그렇지. What do you want to do? 뭐뭐 고쳤어, 채빈이는? 잘했어. 수고했어요. 제? 다 했어. 안녕히 가세요.